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실력님을 매시는 운영공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운이 들어올 때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운은 살아가면서 세 번은 스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번 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먼 훗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지나갈 수도 있어. 이제 맨 처음에는 내 기분이 좋아져. 내 기분이 뭔가가 막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면서 이상하게 사람네들이 막 모여들기를 시작을 하겠지? 새로운 사람네들? 그러니까 사업가들은 여러 사업을 하자고 달라들 거고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떠냐? 저런 일을 해보면 어떠냐?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제 기회가 많이 생긴다라는 얘기야. 그럴 때는 아, 내가 사람네들이 자꾸만 모여들고 나한테 무슨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나한테 뭐를 도모하자고 할 때 아, 나 이제 뭔가가 좀 풀리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지몽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악몽도 자주 꾼다. 근데 운이 좋아질 때는 자꾸만 좋은 꿈들만 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폭포수가 내리는 꿈을 꾼다든지 아주 깨끗한 물에서 내가 막 수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물 꿈을 이제 좋은 꿈이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불 꿈. 집에 갑자기 불이 확 난다든지 큰 불이 난다든지 이런 건도 우리가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고 또 동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조상님네들. 근데 이제 조상님네는 양갈래로 좀 갈려. 흉명과 길명이 있는데 우리 조상님네들이 꿈에서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무언가를 막 얘기를 해줄 때 웃으면서 흉한 모습이 아니고 좋은 모습으로. 그럴 때는 이제 아 내가 아, 좋은 징조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좋은 자리로 만약에 이동을 할 때 갑자기 위상상네들이 나를 이뻐라 봐. 갑자기 막 동료들이 같이 무언가를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데 갑자기 나랑 호흡이 굉장히 잘 맞아. 그러면서 추진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막 추진이 되면서 위에서 그거를 막 나한테 맡길 때 그럴 때 우리가 대운이 들어온다고 이제 증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갑자기 나한테 귀인이 들어온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사람네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냐.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달라든다는 거는 좋은 거야. 그때는 우리가 좋은 길로 가는 방향인데 우리가 귀인이 들어올 때 운이 들어오면서 사람네들이 들어올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귀인이 10명이 들어오면은 4명은 악인이라고 보면 돼. 왜냐면 운이 들어올 때는 나쁜 것도 같이 치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조금 나한테 갑자기 사람네들이 이런 것 좀 해보자 저런 것 좀 해보자 막 달라들 때 그냥 한 번쯤 와가지고 좀 물어봐. 그리고 내가 꼭 당부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대운이 들어올 때 증상들이 닫혔던 문을 여는 거거든. 우리가 운문이라는 게 있잖아. 그럴 때는 내가 그 문을 열었을 때 운이 이렇게 훅 들어오잖아. 그럴 땐 가질 수 있는 포부가 필요해. 배짱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확 주춤 뒤로 물러섰다가 갑자기 확 달라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포부, 배짱 이런 것도 있어야 그 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운이 들어올 때 증상들이 아 나한테 자꾸만 새로운 사람네들이 들어온다. 아 뭔가가 될 것 같아. 아 자꾸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생기네. 이럴 때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문을 확 박차고 열어가지고 그 운도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포부, 가질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